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오늘은 아삭아삭, 식감 좋고 몸에는 더 좋은 양배추와 당근이 들어간 맛있는 토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토스트 만들면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초간단 요리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중간중간에 좋은 정보와 꿀팁들 많이 얻어가세요. 그럼 재료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양파는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칼질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밀어서 써는 거, 당겨서 써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 영상도 위쪽에 링크 걸어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토스트에 양파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토스트에는 설탕이나 자극적인 소스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려면 단맛이 많이 나는 야채가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아는 야채 중에 단맛이 가장 많이 나는 것중 하나가 양파잖아요. 양파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양파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양배추는 미니 양배추인데요. 미니 양배추는 노화를 억제하는 설포라판이 일반 양배추보다 두 배는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좀 낮춰주기도 하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의 예방도 됩니다. 그리고 또 미니 양배추에는 아이소시오 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일반 양배추보다 항암 효과가 훨씬 더 강하니까요. 좋은 점이 너무 많은 양배추니까 저처럼 큰 양배추 사서 다못 드시는 분들은 미니 양배추 사셔가지고 오늘 알려드리는 토스트랑 추가로 알려드리는 요리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게 잘게 잘라줄 겁니다. 다시 한번 잘게 잘라볼게요. 미니 양배추 같은 경우는 큰 양배추에 비해서 이렇게 썰기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때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은 양배추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부터는 미니 양배추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큰 양배추를 사용하실 때도 미니 양배추처럼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써시는 게 드실 때 식감이 좋아지는 방법이니까 일반 양배추 사용하실 때도 조금 작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라주세요. 그래야 식감이 좋습니다. 양배추도 자른 것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요. 이번에는 당근을 잘라볼 건데요. 당근은 둥글면서 단단하기 때문에 칼로 자르기 어려워하시는 야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쉽게 자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전체적으로 자르기보다는 약간 부분 부분 나눠서 자르는 게 좋은데요. 우선 쓸 만큼 길이를 자르고요. 그리고 다시 중간을 잘라서 한쪽 면이 평평하게 잘라서 평평한 부분을 도마 쪽으로 놓고 자르시면 당근이 흔들리지도 않고 높이도 낮아져서 자르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혹시 당근 자르는 게뭐 어려웠던 분들은 오늘부터는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당근도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야채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가 정말 많아서 저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그래서 피부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전립선 암이나 대장암에도 예방이 된다고 밝혀졌다네요. 그리고 당근에 들어있는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지방분해도 도와줍니다. 당근도 굉장히 좋은 야채니까 우리 자주 먹는 습관 들여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근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당근에 굉장히 좋은 영양분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라 생으로 먹으면 몸에 흡수되는 게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름에 볶아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근도 잘게 채 썰었고요. 한쪽에 보관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를 건 방울토마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울토마토 쉽게 자르는 법 기억나시나요? 오늘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방울토마토처럼 간단한 칼질을 할 때는 저처럼 되도록 그 재료에 맞는 칼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방울토마토도 중간 한번 자르고 평평해진 부분을 자르는 거잘 보셨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보셨으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번 자르는 거 따라해 보세요. 집에서 까다페나 간단하게 먹을 때도 보기도 좋고 크기도 적당하니 정말 좋습니다. 오늘 토스트에는 계란을 4개 사용했어요. 계란에는 소금 1티스푼으로 밑간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라떼 거품기로 계란을 한번 저어볼게요. 생각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저어지고 있네요. 노른자가 조금씩 깨지고 있고요. 잘안 돼서 한번 저어봤습니다. 네, 안 됩니다. 거품기 안 돼요. 젓가락으로 그냥 하세요.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젓가락 혹시 힘드시면 휘핑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토스트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는 뭐 금방 끝나니까 빠르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올리브오일 사용할 건데요.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팬에 불을 켜고 강불로 20초 정도 지날 무렵에 오일을 뿌려주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처음부터 오일 넣고 불 켜신 다음에 강불에서 30초 뒤에 양파 넣으시면 됩니다. 양파를 넣으셨을 때 이렇게 항상 말씀드린 빗소리가 나면 온도가 적당한 거예요. 양파에 구운 소금으로 간단하게 밑간을 할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밑간이 제일 중요해요. 잘 안 저으셔도 됩니다. 살짝 타게끔 만들어서도 되는 거니까 잘 익게끔 가만히 주셔도 됩니다. 카라멜라이즈까지 난감하지만 한쪽 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어야 좀 더 향도 좋고 맛있는 양파가 돼요. 양파의 한쪽 면이 조금 익었을 때부터 조금씩 저어가면서 익히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흔들거나 저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파가 조금 익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당근을 넣어주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당근이 딱딱하다 보니까 양파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당근이 양파보다 훨씬 더 빨리 익는 야채예요. 그래서 양파가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이렇게 당근을 넣어서 익히시면 됩니다. 당근을 넣은 뒤부터는 한쪽이 많이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시면서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계란을 익히면서 조금 더 익을 거라서 살짝만 익히신 다음에 풀어놓은 계란물을 이렇게 팬에 전부 부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부어가면서 다이아 부어주시면 되고요. 계란물을 부으신 다음에 안쪽을 스크램블 하듯이 살짝 저어주시면서 골고루 익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안 그러면 먼저 바닥면에 붙어있던 계란 쪽이 다 타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을 약불로 줄이신 상태에서 양배추를 위에 올려주시고요. 계란 한쪽 면이 금방 익는데요. 한쪽이 익으면 팬에서 그냥 돌리셔도 되지만 저처럼 다른 팬에 옮기셔서 익히셔도 됩니다. 다 익은 계란은 꺼내주시면 되고요. 잘 익었죠? 다 익은 계란을 식빵에 맞춰서 이제 잘라줄 건데요. 식빵을 계란 위에 올리시고 귀퉁이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곳을 다 잘라주시면 되고요. 잘라진 귀퉁이 쪽은 한쪽에 모아두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버터에 빵을 구워볼 건데요. 먼저 팬에서 버터를 녹여주셔야 됩니다. 버터가 다 녹았으면 준비해두신 빵을 팬에 올리시고 약불로 줄여주세요. 팬에서 빵 구우실 때는 되도록 약불로 은근하게 구워주셔야 타지 않고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구워지니까 이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방금처럼 빵을 돌려가면서 팬에 있는 버터들을 빵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흡수를 다 시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국물빵을 사용했고요. 빵 한 면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다른 한 면에 스모크 파프리카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한번 사용했었던 거죠. 살짝 뿌려주시고요. 뭐 양은 마음껏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 파우더 집에 없으시면 그냥 안 뿌리셔도 됩니다. 뭐 시나몬가루 뿌리셔도 되고요. 안 뿌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양면을 한쪽씩 번갈아가면서 천천히 익히시면 되고요. 지금도 계속 약불로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양면이 절반 정도 구워졌을 때 토스트 안쪽 면이 될 쪽에 설탕을 약간 뿌려서 구워줄 겁니다. 설탕을 약간 뿌려서 구워주면 자연스럽게 살짝 녹으면서 더 진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더해줘요. 요거 팁이니까 메모해두세요. 되게 빵이 잘 구워졌죠, 지금. 저는 오늘 국물빵을 사용했는데 식빵이나 각자 취향에 맞는 빵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토스트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나 뭐 이런 야채들이 몸에 좋은 건강한 재료들이니까 되도록이면 빵도 일반 식빵이나 그런 당이 빨리 올라가는 빵보다는 GI 지수가 조금이라도 낮은 빵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불을 끈 상태고요. 잔열로 마지막에 설탕이랑 빵을 마무리로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토스트 준비는 다 되었고요. 처음에 알려드리기로 한 미니 양배추로 만드는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 살짝 알려드릴게요. 팬에 버터를 넣으시고요. 녹이시면 됩니다. 우선 버터가 녹으면 잘라둔 미니 양배추를 평평한 부분을 팬 쪽으로 놓고 약불로 구우실 겁니다. 약불이에요. 그리고 위에 살짝 소금간 해주시고요. 이렇게 굽고 소금간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잘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약불로. 너무 색깔이 이쁘게 나왔죠? 와, 너무 적당히 잘 익었네요. 약불로 저 정도 색깔이 한쪽 면이 날 정도까지 되면 뒤집은 다음에 방울토마토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울토마토에도 소금으로 살짝 밑간하시고 한번 저어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세팅 한번 해볼게요. 아까 꺼내두었던 계란 귀퉁이들을 한쪽 면에 놓으시고 그 반대편에 방금 볶아두었던
야채를 놓아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처럼 기호에 맞게 후추나 파프리카 파우더를 뿌리셔도 되고요. 설탕이나 케첩을 뿌리셔도 돼요. 그거는 뭐 기호에 맞게끔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편할 대로 하세요. 이제 토스트를 마무리 해볼 건데요. 먼저 빵을 제일 아래 놓고 만들어둔 계란을 그 위에 올리시고요. 체다 치즈 두 장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첩이 아니라 시판으로 파는 파스타 토마토 소스를 올렸어요. 케첩보다 이런 토마토 소스를 올리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따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소스에 살짝 설탕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빵을 덮습니다. 이제 잘라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자, 잘라볼게요. 바삭바삭. 소리 들리시죠? 잘 나왔네요. 오늘도 건강한 재료들로 만들어 본 아삭아삭 토스트 어떠셨나요? 간단하게 곁들일 수 있는 미니 양배추리까지 알려드렸으니 잘 따라해 보시고 맛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